이번 시간에는 저 멈춰보도 이제 가능한 줌바 스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저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저 멈춰보가 꼭 필요한, 꼭 알아야 할 스텝 세 가지 먼저 알려드리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줌바를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음악을 틀면 조금 멘붕 상태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지금 저한테 이제 레슨을 받으시는 회원님들 중에서도 처음에 이제 몸치, 박치, 움치 이제 본인들이 처음 춤을 춘다고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제가 처음부터 이제 음악을 틀지 않고 이제 스텝과 이제 기본 동작들 그리고 이런 이제 바운스 네, 이렇게 무릎 쓰는 법이나 이제 골반 스트레칭 이제 골반을 또 유연하게 만들어야 이제 골반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먼저 알려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처음부터 춤을 어느 정도 추신 분들은 이제 음악을 틀면 어느 정도 따라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도 2, 3년 정도 꾸준히 쳤을 때 얘기고요. 이제 우리 왕초보 이제 줌바 왕초보 분들께서는 스텝을 원하십니다. 제가 또 유일하게 뭐 지금 조회수가 2.2만에 찍었던 영상이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음악이 아니라 이제 스텝을 알려드리는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짧고 간략하게 세 가지 스텝, 정말 가장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 먼저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으로는 이제 투 스텝입니다. 투 스텝이라면 두 번 걷는다고 해서 투 스텝인데요. 이제 왼쪽으로 무릎을 굽혀주면서 이제 살짝 바운스를 주시는 게 좋아요.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세븐, 에잇, 투, 투, 쓰리, 포, 5, 6, 7, 8 무릎을 좀 반복을 써주시면서 이제 두 번씩 양쪽 좌우로 두 번씩 걸어주시면 되는 동작입니다. 대신에 찍고 분명히 발을 확실히 모아주셔야 돼요. 벌렸다가 모으는 게 확실히 보여주셔야 됩니다. 가로가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동작이 정확해지지 않기 때문에 처음 이제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처음 할 때부터 동작을 정확히 해놓으면 이제 나중에도 이제 이게 익숙해지겠죠? 처음부터 잘못 배우게 되면 그 습관이 다시 고치기가 아주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 스텝을 바운스를 주면서 무릎을 안 쓰게 되면 이런 느낌입니다. 로봇처럼 자, 무릎을 안 쓰면 그냥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필히 굽혀서 바운스를 주면서 두 번씩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스텝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팔을 하시는 게 좋아요. 스텝이 안 되는 상태에서 팔을 해버리면 이제 동작 모두 다 엉키기 때문에 이제 요게 잘 되시는 분들은 팔도 같이 당기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음영 동작으로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작 중에 하나가 요렇게 팔을 당겨주는 동작 있어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이제 위로 뻗는 동작도 있어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아, 저는 이거 다 쉬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뒤로 갈 수 있거든요. 투스텝 하면서 뒤로 뻗어주고 뒤로 밀어주고 바운스를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는 V스텝이 있습니다. V스텝이라 함은 다리를 V자로 만든다고 설명해서 봤을 때 오른발을 딛고 제자리 딛고 제자리 그래서 정면 앞에서 보면은 이제 V자를 발로 V자를 그린다고 해서 V스텝이거든요. 오른발 갔다가 왼발 다시 돌아오고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는 이제 제대로 벌렸다가 모을 때도 확실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항상 춤출 때는 항상 이 바운스가 느껴져야 됩니다. 이제 그냥 하게 되면 이제 아주 뻣뻣한 느낌이죠. 무릎을 많이 쓰시면서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투, 투, 쓰리, 포,
5, 6, 7, 8. 제가 7 이쪽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은 오른쪽 발을 쓰시면 되고요. 제가 이쪽으로 7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서는 왼쪽 발이시죠? 저는 오른발이지만 왼쪽 발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시를 한 방향대로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게 V스텝.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 선생님 무릎이 좀 너무 아파요. 무릎 너무 많이 쓰면 무릎이 아프지 않을까요? 이제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무릎이 안 좋은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퇴행성이라고 하면은 무릎을 너무 안 써서 생기는 관절염이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나 운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한테서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도 요즘에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너무 안 써서 관절염이나 무릎이 안 좋은 거지, 무릎을 너무 많이 써서 안 좋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희박합니다. 많이 쓰는 연습을 엉덩이 채워놓고 이렇게 저희는 바운스 먼저 이렇게 알려드리곤 하거든요. 기초부터 편하게 해야 나중에는 모든 동작들이 깔끔하고 기초가 탄탄하구나 라는 거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스텝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팔은 힘차게, 힘차게 골반을 빼시면서, 지금 골반 빼는 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다리랑 바운스만 해주세요. 골반은 이제 저희가 가르쳐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골반을 잘 안 써서 많이 이제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골반이 많이 녹슬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골반 스트레칭은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골반 스트레칭만 따로 알려드리는, 골반을 풀어주는 영상을 또 따로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스텝으로는 6스텝입니다. 이거를 좀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데요. 자, 반복하다 보면은 다 쉬워집니다. 잠깐 처음에 안 하던 거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는 걸을 때 거의 보통 앞으로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이런 스텝들은 다 옆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옆으로 잘 걷진 않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열정을 가지고 자주 반복하고 자주 들여다보시는 분이 나중에는 꼭 다이어트랑 그리고 춤에 이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오래 하고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자주 들여다보시고 안 되는 것들은 반복하면은 나중에 무조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심과 흥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6스텝은 왼쪽으로 중간, 오른쪽으로 중간 찍고, 제가 말할 말씀드릴 방향은 제 회원님들과 이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왼쪽이라고 얘기하면 회원님들 오른쪽이 어떻냐 화면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중간, 오른쪽, 중간 이렇게 가는데 이제 다리 붙이는 걸 생각하고 계속 걸어요. 옆으로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스텝의 이유가 1, 2, 3, 4, 5, 6 딱 멈췄을 때 6번 걷는다고 해서 6스텝인데요. 이것도 몸 안에서 어깨를 조금씩 쓰시면서 옆으로 걸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뭐 이렇게 팔을 옆으로 휘저을 수도 있고, 이거 할 때는 거의 이제 스텝만 하기 때문에 동작이 뭐 크게 없어요. 이렇게 스텝만 제대로 익혀놓으시면 무릎도 좀 쓰시고 아주 하체에 효과적인 운동이겠죠? 골반도 나중에는 다 이렇게 저처럼 유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스텝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처음부터 음악을 틀었을 때 버벅거리거나 나는 박치다 움치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노래를 틀고 시작하는 것보다 이렇게 스텝을 먼저 연습한 다음에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가 들어간 이제 영상들이나 그런 것들을 음악을 먼저 많이 들으세요. 음악을 먼저 많이 듣고 동작을 이 구간에는 이런 동작이 나오는구나 눈으로 먼저 많이 봐야 따라하시기 나중에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회원님들에게, 제가 티칭한 회원님들에게 항상 모니터링을 많이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이제 어깨너머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 옆에 있을 때 이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돌아갔을 때 이제 얼만큼 내가 관심과 흥미있게 이 영상과 이 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줌바 댄스 강사 되기 전에 수강생일 때도 이제 그 GX 거기서 배웠었거든요. GX 선생님이랑 배우고 나서 또 선생님을 쫄라서 영상을 또 모니터링 영상을 따로 찍기도 하고 집에 가서 또 2시간에서 3시간 많게는 뭐 4시간도 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영상을 계속 유튜브 찾아서 보고 음악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선생님께서 먼저 아 미래씨 이제 그만 배우고 그냥 취미 겸 해서 줌바 강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자격증을 한번 따보세요. 그때 당시에 직장을 다닐 때여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다고 저녁에 시간 이제 8시나 9시 수업이 있으니까 이제 직장 끝나고 8시 6시쯤 끝나서 그냥 취미 겸 이제 용돈벌이 겸 줌바 강사를 해봐라.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아서 제가 정말 그 말을 들은 지 한 3개월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당장도 실행을 하는 스타일이라 바로 이제 주말에 저희 친동생과 함께 이제 일산 핏택스에 있는 그 줌바 강연도 하고 자격증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제니퍼 선생님이랑 그리고 베시 타버크 선생님을 가장 좋아해요. 왜냐면은 제가 자격증을 땄을 때 계시던 두 분이어서 정말 가장 기억에 남기도 하고요. 이제 그 전부터 그분들을 보면서 줌바 댄스 강사의 이제 꿈을 키웠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롤모델이자 이제 워너비 선생님들입니다. 보고 계신가요? 지금 제니퍼 선생님 활동을 안 해서 너무 굉장히 아쉽지만 나중에라도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줌바여시 켈리TV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알람 설정도 하시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